양 선생님을 무조건 믿거든요. 아. 진짜 미장 너무 궁금한데.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. 운남성. 이야, 이야, 베트남이랑 더 가깝네요. 예, 하노이랑 국경이 붙어 있어요. 아쉽게도 리장까지 가는 바로 직항은 없어요. 아~ 그래서 쿤밍까지는 한 번에 가고요. 네. 그리고 리장까지는 저희가 야간 열차, 침대 열차를 타봤어요. 낮에는 3-4시간 걸리는데 밤에는 좀 자게끔 해주려고 9시간. 숙명을 취할 수 있어요. 9시간이면 미국까지 엄청 불리합니다. 지금 판정관 몇 명이 9시간 하자마자 아니 근데 하루를. 그렇죠.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혹시 힘들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네네. 북경에서 국내선 타고 아 있어요. 그럼 한 번에 가요. 예. 아~ 국내선에서는 비행기가 있어. 3시간 걸리겠네. 네, 3시간. 근데 고지대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2,400m. 네, 그러니까 시원하겠다. 2,400m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그 한라산이 한 2,000m 좀 안 되잖아요. 네. 생각보다 막 그때 막 그런 걸 느끼지 않고요. 네. 또 그 더 높이 올라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. 산소가. 고산병, 고산병 같은 거. 네, 고산병 같은 거. 더 네. 올라가면 약 먹고 올라가면 돼요. 네. 컨디션 관리만 잘하면. 죄송한데 네. 여행을 약 먹고 올라가야 돼요. 아니 약간 두통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화제 챙겨가듯이 고산병을 대비해서 그런 약도 좀 챙겨가야지 여행 가는데 그거 안 챙겨가? 챙겨가야지.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도 그렇고 약간 불리한데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보면 조금 고생스럽게 간 곳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직항이 있는 곳보다는 난 여기 가봤어. 그럼 거기 직항 없잖아 할 때가 약간 좀 자랑도 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갈 수 못했으니까. 홍석훈 왜 웃어요? 아 뭔가 너무 뻔뻔하셔가지고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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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펜타곤이라고 했죠? 아니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